다수의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곽세지 목사의 아들 하모 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씨는 또 지난 19일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로부터 면직, 출교됐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옷을 벗고 이제 어떤 날은 호응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엉덩이를 두들기고 어떤 날은 이제 뽀뽀까지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건 아직도 모른다고. 너 몸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냐, 충성도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막 간절히 여는 거냐 그러면서 막 제가 걔는 스타트 막 이렇게 막 추행이 일어났는데 너무 싫어서 이렇게 받아버렸더니 어째서 엄청 혼났어요. 여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지 목사의 아들 하모 씨가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신도 7명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좀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쉽다고 말씀 주셨어요. 저희는 검사님한테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계획이긴 해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하 씨가 몸담고 있던 교회의 한 장로도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아직 피해를 인지하지 못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약하죠. 사실은 걔네들이 신고하면 10년도 넘게 받을 상황인데 걔네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뭐 알아보니까 당사자가 아니어도 성폭행에 관련된 거는 제3자가 고발해도 된다고 하는데. 한편 하 씨는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로부터 면직 출교 처분도 받았습니다. 연합회는 19일 하 씨가 언론을 통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그로 인해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의 부친인 하만복 목사는 아들의 일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안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